여러분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맨날 밥투정, 반찬투정.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신의가 그런 게 당연한 거지. 뭐가 너무해. 너무하죠.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뭐예요? 아님, 결혼을 했으면 집안 살림을 좀 충실히 하든가. 뭐 내 말이 틀려? 실장님.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요. 이 신우이가, 이 하나밖에 없는 금쪽같은 신우이가 이 경제적이면서도 조미료 안 든, 집에서 직접 담근 웰빙 김치를 먹어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요, 내 말이. 예, 네, 잘못은 아니지만요. 제 말은요. 김치나 제대로 좀 담그시라고요. 집 앞에 우체통 같은 거 요상한 거 만들어서 세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정말 너무 짜네. 야, 김명희, 너 시집을 준비를 제대로 해온 거니 아니면 말고 온 거니? 하긴 뭐, 네가 네 멋부리느라 제대로 준비를 해왔겠니? 아이고, 이거 정말 너무 단해, 달아. 야, 김명희, 가서 물 좀 갖고 와봐. 입 좀 헹궈야겠다. 아, 진짜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김명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참다 참다 못 참는 수가 있어요. 어? 너 그래서 지금 내 앞에다 이 머리 수건을 패대기를 쳤니? 그래요. 쳤어요. 어쩔래요? 이게 정말. 야! 지금 나 밀었어? 나 밀었어 지금? 그럼 누가 못 밀 줄 알아요? 야, 아니 그럼 밀어 보시든가요. 에? 아니 딱 봐도 누가 힘이 더 세 보여요? 에? 아주 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가 진짜 잘난 줄 알아. 참, 우리 오빠가 다 가진 줄 모르는데. 참. 이야! 너 지금 나를 진짜로 밀었니? 실장님이 먼저 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진짜로 밀렸니? 정말 기가 막혀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지금 직장 상사한테. 직장 상사 좋아하고 있네. 지금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집안 사회로 보자면 제가 실장님 손윗 사람이거든요. 뭐야? 맞잖아요. 제가 실장님 오빠하고 결혼했으니까 실장님한테는 제가 새 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세요. 아셨어요? 아가씨! 이게 정말 보자보자니까. 야! 영희씨! 잘 수가! 영희씨! 잘 수가! 영희씨! 잘 수가! 아니 저기 영희씨! 아 아저씨!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실장님이 저 때렸어요! 명희가 나 때렸어! 진짜 힘들어 오빠. 아이고 오빠. 아니 지금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아빠. 아버지! 동훈이냐? 김재원이? 네.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저녁 먹고 바람 쐬러 나왔어. 너 저녁은? 윤희 기다리세요? 아니야. 너 저랑 안 먹으시면 들어가 먹어. 나님이가 안 그러면 너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어서 들어가 봐.
네, 부관장님. 민정 씨, 오늘 별일 없죠? 네, 없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오늘 오후 출근인 거 알죠? 어, 몰랐는데요? 이것 봐요, 이것 봐.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아, 생각났다. 죄송합니다. 나 오늘 시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는 날이어서 관장님께는 월요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혹시 관장님이 저 찾으시면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설거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병원 쪽이 검진 받으러 간다는 사람이 무슨 아침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나예미는 옷 갈아입으라고요? 올려보냈어요. 그래? 왜 어머니? 이 시애미도 안 가본 병원 먼저 가는 소감이 어떠냐? 어머님도 작년에 종합검진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아유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어? 알았어요. 아유 저 어머님 좀. 어 지금 나가? 어, 빨리 차 열쇠 줘요. 어 그래 잠깐만. 자 괜찮겠어? 괜찮죠 그럼. 아 오늘 내가 가야 되는데 하필 회사에서 미팅 잡혀가지고 참 미안해. 내가 가니까 걱정 말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응? 알았어요. 라니는요? 응 욕실에 있어. 이따 당신이 라니 데려다 줘요. 알았어. 그럼 나 가요. 아버님 어머님 타셨어요? 응 탔어. 아유 아침부터 두 부부가 그냥 유난은. 아 유난은 무슨 유난이야. 걱정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해요. 아버님 어머님 주차석도 벨트 하세요? 응. 너 이렇게 벨트 오래 벨트. 아이고 알았어요. 아, 벨트 해. 예. 너는 빨리 들어가서 저기 라니 챙겨야지. 가시는 거 뭐고요? 연락하세요. 아이고 연락 무슨 연락. 아 왜 그래? 오버하니까 그렇죠. 무슨 오버? 어? 아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운전 조심하고. 걱정 말아요. 전화해. 알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출발합니다. 가자 어서 가. 내과 최정현 선생님인데요. 잠시만요. 저 가지고 오신 예약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요. 잠시만요.